김남국은 과거 코인 논란으로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채안 돼서 2024년 3월에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해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4월 2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 결의 및 수임 기간 배치를 위한 당무위 안건 등이 일제히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당은 4월 24일 당무위를 거쳐 28일과 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열고 30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며 이후 5월 2일 합당회의를 통해 합당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1대 현역 의원 임기가 남았다며 민주연합 소속 현역 의원들이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네티즌들은 김남국은 코인 논란에 대해 아무런 사과와 조치가 없었던 사람이고 1년 새 당적 3번 변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22대 총선 전 3월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서 식빵 모자를 쓰고 몰빵 팩말을 들면서 지역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뽑고 비례 투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몰빵으로 뽑아달라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꼼수 복당, 꼼수 탈당이 아니냐며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복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있고 또 법적인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라며 김남국 복당과 관련해서 강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김남국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연스레 복당하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65 코인 논란도 문제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 시절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지속적으로 한게더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 보좌관이 써준 청문회 자료도 읽어보지 않고 국회 방송에서 이모 교수를 한동훈 이모인 교수로 우겨서 창피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당 차원에서 김남국에게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거기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바로 탈당을 해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김남국의 이런 선례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했을 때 다시 복당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원칙보다는 자기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 논란 이후 약 1년 반 만에 총선 끝나고 김남국이 개인용 가상자산 지갑에서 첫 송금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1일 오후 10시 40분쯤 클립에서 거래소 빗썸으로 카카오코인 클레이 500개를 보냈습니다. 당시 이체 시간 기준 클레이는 개당 294원에 거래돼 김남국이 송금한 금액은 15만원에 불과하는 점이 특이한데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자는 이를 두고 클립 지갑에 2억 원 가까이 있다면 언젠가 현금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현금화를 하려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야 할 텐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단 소액만 보내본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과거 2019년 이동형 TV 유튜브 채널에서 김남국은 별로 집에 있을 땐 밥을 안 먹어가지고 매일 라면만 먹고 그렇게 먹은 지한 7, 8년 된것 같아요. 2021년 6월 정치와수다 유튜브 채널에서 김남국은 제가 돈을 번건 비트코인으로 번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2021년 11월 TBS 짤짤이쇼 유튜브 채널에서 김남국이 엄지 발가락 부분 구멍난 신발을 신고 나와서 본인의 가난함을 크게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가난까지 빼앗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김남국이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이자 탈당에 잠적해버리고 총선 끝나고 바로 코인을 현금화하다 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복당되는 거 보면 대한민국 국민 수준과 정치의 미래는 참 암담합니다.